안녕하세요. 유유지까칠한 힐링여신입니다.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? 힐링여신도 추석에 대구 내려갔다 왔어요. 없으면 쌩쌩 날리고. 내려가는 길에서 3시간 가는 길을 4시간 걸려서 도착했답니다.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은 늘 설레죠. 아이들과 동료 들으며 대구 도착. 엄마랑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요. 엄마는 사위 셔츠 사주고 딸내미 예쁜 모자도 사주시고 커피 한 잔에 수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어릴 때부터 엄마는 매일매일 가야금 연습하시더니 이젠 25연도 너무 잘하세요.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연습하시고 또 매년 연주회도 하시고 늘 열정 있는 모습 최고입니다. 우리 엄마 참 사랑스럽네요.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온다고 맛있는 거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. 아유, 우리 엄마 호두 따고 호두 깐다고 예쁜 손 다 망가졌네. 새까매진 손. 그래도 우리 엄마 손은 예뻐요. 감 익으면 감따로도 올게요. 우리 언니 시골에서 따온 무화과도 너무 맛있었어요. 연습 열심히 하는 우리 엄마 아름답다. 연주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갈게요. 이건 할게요. 연습 잠시 들어볼까요? 원희와 유리 한 번.
행복도 본인들이 챙겨와서 아이고, 먹기 전합니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, 근데 나도 하루 용돈 줘야 되고. 소율이 오악한다. 소율아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.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받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우와, 두 손으로 받아야지 소율아 두 손으로. 옳지? 감사합니다. 한복 이쁘게 입었구나. 아유 이쁘지. 자 할머니 앞에 앉아 보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앉아 보세요. 여보세요. 아이 이뻐라 우리. 추석 전날 시댁 가서 전 부치고 그리고 추석 날 제사 지내고 오늘 요리 할아버지께 절하지요. 아, 원희 유리가 기다리고 고대한 시언니 누나가 왔어요. 새 아이들 모습이 너무 귀엽죠? 자, 모두 대구 수목원을 산책했어요. 저쪽 가면 있는 것 같은데? 어, 여기 있다. 우와! 저기요. 어, 건물을 보고 있을게. 바로바로 꽃무릇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답니다. 와, 소유다 여기 봐. 조심해, 넘어지면 안 돼. 가까이 대구 수목원에서 꽃무릇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. 저 이게 꽃무릇이야. 엄마, 엄마 안 돼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쥐고 있다. 연발하고 있는. 힐링 여신 있네요. 어, 쟤들 쟤도 예쁘다. 빨간 애들. 천천히 가요, 자기야. 오, 예쁘다. 얘 예쁘네. 유리는 할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신나게 걸어요. 좋네, 좋네. 예쁘지? 좋아나. 꽃이 예쁘지? 달 보고 어떤 소원 빌었냐고 물으니 코로나가 물러가고 자연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원희도 너무 좋아했답니다. 전에 다 해낸다. 팔이면 될까 안 될까? 안 되지. 엄마 나도 그걸 잘했어. 근데 이게 머리가 안 돼. 아이들은 고무란 제자의 제자 재미지게 이야기하며 걸어요. 땀 뻘뻘 흘리며 자연을 만끽한 아이들.
아산으로 출발. 금세 잠이 들었네요. 유리는 시영이 언니가 준 시크릿 주스 갖고 놀더니 들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.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. 안전하게 집 도착. 세탁기 돌리고 짐 정리하고 엄마가 싸준 고춧가루, 깨, 호두, 참기름 정리합니다. 유리는요 추석 내내 돈 주머니를 꼭 쥐고 다녔어요. 엄마한테도 안 맡기고요. 잘 돼도요. 집에 오자마자 돼지 저금통 안고 오더니 돈을 넣네요. 와, 우리 서연이 돈 많이 모아요. 돈 많이 모아도 집도 하고 싶은 또 하도. 돈 많이 모아서 서연이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? 장난감. 서연이 장난감 살 거예요? 어떤 장난감 사고 싶어요? 신데렐라. 신데렐라 살 거예요? 네. 자, 소율이도 오빠처럼 돈 모아서 소율이 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와, 돼지 오늘 배부르겠다. 네. 다 넣었어요? 이제 끝. 배불러. 다 넣었네. 배불러. 배불러요. 원이도 저금통에 쏙. 주원이도 할머니, 할아버지, 이모, 할머니, 그리고 그 시연이 누나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거 저금해요. 저금통에 넣어요. 할아버지한테, 시연이 누나한테 선물도 받고 어른들께 사랑 듬뿍 받고 또 반갑게 만나 가족끼리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돌아왔어요. 짠. 이제 내일 등원할 준비하고 또 내일부터 파이팅!